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영상 다 찍어왔는데 음성이 녹으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로 다 올려야 될것 같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죠. 어디 가시냐면 제가 파일은 올려놨습니다. 파일을 올려놨는데 저희 이쪽에 아마 가면 링크가 걸려있나? 여기에 가보시면, 네, 여기 소스 다운로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선 제가 그리드에다가 여기 작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리드에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종류별로 다 해놨는데, 1280 그리드 저는 2에다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1에다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저처럼 레티나라고 하면 2에다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모니터, 일반 해상도로 가면 원에 작업하시면 돼. X1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 해가지고 1280부터 먼저 작업할 거고, 저는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상도만 줄여서 1280으로 줄여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방식의 차이가 있죠. 레티나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그래서 저는 모니터가 레티나이기 때문에 레티나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작업하겠다. 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X1, 1280 요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대부분 작업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작업하고 이걸 변환시켜서 올릴 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거 다운받, 없으시면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전에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영상 보셨으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폰트는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요즘에. 예전에는 뭐, 윤고딩을 많이 썼겠지만, 이건 유료기 때문에, 노토산스, 요거를 제일 많이 쓸 거기 때문에요. 다 하면 1기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코리안. 코리안만 쳐서요. 한국 두 개. 고딕체, 명조체. 요두 개만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동시키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거 됐으면, 이제 이쪽에서, 작업을 한번 들어가시죠. 메가박스 사이트도 가셔야겠네요. 메가박스 사이트도 한번 가셔서, 메가박스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를 똑같이 만들 건데요.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리드를 우리가 배운 거를 적용해서 만들 거라서 요거 작업하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캡처 부분 있죠? 이거 한번 까셨죠? 이거 웹 디자인에 가셔서, 캡처 요 프로그램 까신 다음에, 요거 한번 캡처를 싹 하죠. 왜냐면, 사이즈나 이런 거 굵기 좀 확인하려고. 요거 싹 한번 캡처 딱 해가지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여기 우리 작업하고 있는 거 1280에다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1280에다가 가져오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하나 딱 갖고 올게요. 그리고 포토샵은요, 처음에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프리퍼런스 제너럴 가시면 되고요. 컨트롤 K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게 되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단위. 네, 단위에서 픽셀로 다 맞춰주시고요. 컬럼 사이즈는 뭐 크게 상관없고요. 네, 얘는 뭐 상관없고. 가이드는요, 100에 10으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100에 10. 요것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 레이어. 이제 여기 오른쪽 레이어는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패널을 만들게 될 겁니다. 만들게 될 건데, 우선 저랑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고, 저랑의 스타일이 있긴 한데, 우선은 제일 먼저 레이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일 먼저 레이어. 나머진 필요할 때마다 추가시킬 건데요. 가장 필수적인 거, 패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패널 정리해 주시고, 이건 히스토리니까 히스토리는 여기다 놔둘게요. 가끔씩 쓰는 건 여기다가, 자주 쓰는 건 이쪽에다가. 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다 끄고요. 우선 다 끄고 레이어만 놔두고 작업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태에서 이쪽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아까 복사한 거 살짝 복사해서요. 여기다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시작점이 이쪽이니까, 여기 사이즈 맞춰줘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즈 좀 맞춰줘서 작업할게요. 뭐 저거를 완전히 똑같이 베끼는 건 아니고, 저 크기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틀만 잡은 거니까요. 뭐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마음에 드는 요소가 없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넣어놓으시면 되고, 6조의 양쪽 끝이 맞춰져야겠죠. 거기가 컨테이너 개념입니다. 우리 코딩할 때 컨테이너 많이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사이즈를 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사이즈 맞추시면 되겠죠? 대충 이쪽에다가 요만큼 좀 왼쪽은 맞은 것 같고요. 오른쪽 좀만 더 키워야겠네요. 좀만 더 키우고.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 맞나요? 양쪽 여백은 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키울 겁니다. 오케이. 됐죠? 정확하지 않나요? 정확하지 않으면 확대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쪽에다가 살짝. 밑에 네 개의 박스는 그리드를 맞췄네요. 네. 요거 지금 네개 박스가 그리드 딱 맞죠? 얘는 요거 작업할 때 맞췄나 봐요. 네, 여기서도, 뭐, 대충 맞긴 하네요. 네, 우리는 다시 재작업을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 얘를, 이름을 항상 강조하셔야겠죠.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 제가 코딩할 때도요, 이름 짓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샘플 위에다 살짝 하나 놔두신 다음에, 여기다 그리드도 위에다 깔아야겠죠. 네, 그리드에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코딩 연습한 거랑 똑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헤더가 들어가겠죠. 헤더가 들어가서, 이쪽에다가 헤더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요렇게 이제 이름 만들어 놓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이제 코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각 클래스 이름, 그거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보면 헤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배너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배너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뭐 우선 이름을요, 컨텐츠 1이라고 해 주겠습니다. 컨텐츠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뭐 대충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컨텐츠 2가 되겠죠? 컨텐츠 2는 이쪽에서 대충 자르시면 되고, 그래서 컨텐츠 2 하나 만들게요. 컨텐츠 2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3 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끊을까요? 이쯤에서 끊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3가 또 있고요. 여기는 컨텐츠 3. 얘는 없애버릴 건데, 컨텐츠 4, 5까지 가겠습니다. 저기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저기 좀 지저분한 건 지워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컨텐츠 4하고 5까지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컨텐츠 5.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푸터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푸터라고 작업해줘서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보시게 되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작업해주면 될것 같고, 이쪽 그리드는 보라색으로 해줄 거고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 섹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안에 5번까지 있는 거고요. 헤드 있고 배너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서 봤을 때도요, 코딩 구조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은 빼주시고 여기다 작업하시면 되는데, 우선 헤더 부분에다가요, 영역을 좀 잡아줄게요. 헤더 부분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헤더 영역을 컨트롤 T 해서 이쪽에다 헤더 영역 만들어줘서, 네, 이쪽 헤더 영역을 색깔을 좀 줄게요. 여기다가 색깔을 좀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니까요, 여기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헤더니까 에어리어라고 작업해 줄게요. 영역 잡은 거죠? 그래서 에어리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너 부분도 클릭해서요, 이쪽에다가 레탱글 박스 누르시면 되고요. 레탱글 박스 이쪽에 레탱글 박스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작업해 줘서, 네, 색깔만 이쪽에다가 딱 넣어주신 다음에 얘기도 에어리어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배너에 들어갈 겁니다. 배너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도 이쪽에다가
U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만 딱 지정해줘서, 네, 이 색깔 지정해줬죠? 지정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여기도 컨텐츠 1의 에어리어가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2 이쪽이죠? 여기까지 컨텐츠 2인가 봐요. 그래서 U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서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속성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드가 좀 짧네요. 그렇죠? 그리드 좀 짧네요. 그리드를 컨트롤 T에서 여기다가 그리드까지 길게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됐죠. 얘도 에어리어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에어리어는. 3번도 이쪽에다 3번. 1, 2, 3, 4, 5. 그래서 거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행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 4번까지 되어있죠? 왜 5번까지 되어있지?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이게 좀 바뀌었네요. 아하. 얘가, 중간에 좀 바뀌었네. 메가박스 사이트가, 그러네요. 중간에 뭐가 없어졌구나. 아하. 그러네요. 원래는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메가박스에 보면 메가박스 사이트 이건 뭐 사이트가 없어지긴 할 건데요. 메가박스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 작업할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작업한 거예요. 새로 코딩한 겁니다. 요거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요게 빠졌어요. 이게 없네요. 그죠? 아,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이트 지금 우리가 완성할 디자인이 이거거든요. 코딩이죠, 이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응형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 연습하시는 거고, 요거 연습하실 거예요. 저희가 재밌겠죠? 네, 요거.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 건데 중간에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저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게 있어요. 그나마 사이트가 그나마 좀 중간에 분위기가 사는데 저걸 없애버렸군요. 새로운 영화관이 안 나타나면 저걸 없애버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맞았군요. 오케이. 그럼 그거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끊어주죠. 뭐.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대충 끊어줄게요. 나중에 사이즈 맞춰줄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푸터까지만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게 3번인가요? 3번, 2번, 이게 2번이죠? 3번에 없죠? 3번에다가 여기다가 중간에 광고형 나갈 거라서 요거 하나 살짝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4번 해줘서 이쪽에 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서. 여기도 색깔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에어리어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만들어서 좀 많긴 많죠. 컨텐츠가 절대 만만한 사이트는 아니고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브페이지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라서 우선은 이렇게 작업해주신 다음에 얘는 5번이 되겠죠. 5번 애프터 부터도 이쪽에다가 만들어서 U로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살짝 넣어줘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되는 거죠. 코딩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딱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할맛이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라인 빼고요. 그리드 빼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컨테이너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 구조예요. 디자인도 이 구조고, 이게 코딩으로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요. 항상 레이어 정리는 이렇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우선은 비즈라고만 작업해 줄게요.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코딩 하시는 분들도요, 요거 따라 하시면, 디자인 하는 거에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 해보세요. 훨씬 더 디자인의 시간이 절약되고요.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퀄리티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시스템을 작업하거든요. 이거 이제 할 거고요. 이 다음 과정이 이제 또 XD, 어도비 XD 있죠. 스케치. 이걸 이용해서 또 작업할 거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게 될 거니까 요번에도 잘 따라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또 세이브해서 저장을 잘 시켜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유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쪽에다 메가박스 사이트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작업한 거 있죠. 메가박스. 메가박스 여기다가 포토샵 작업한 거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요게 이제 1280이죠? 요거를 저는 공유해 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01이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레티나가 아니라 일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일반 모니터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다가 72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72라고 만드신 다음에 됐죠? 이게 일반이죠. X1. 그건 X2.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저장해서 여기다 요번에는 1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1을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는 실제로 이 사이트는 딱 여기서 찍어서 보면 1280이 되는 거죠. M을 찍어서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보면 1280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니까 저 다시 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줄 거예요. 이걸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레티나가 아닌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서 비교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원래 사이트.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01이라고 붙인 겁니다. 01. 그래서 제가 그 폴더를 이쪽에다 포토라고 작업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공유할 거니까요. 뒤에 01, 02, 03, 04, 이게 020번까지 가겠죠? 몇 번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 헤더 부분을 본격적으로 디자인 갈 거고요. 노토산스 미리 깔아 놓으세요. 그거 깔아 놓고, 그 작업대로 해 놓고, 메가박스 사이트 작업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안 되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